아니 보험왕 보험왕 당신 말처럼 치아보험 3개 4개 중복해서 가입해서 임플란트 1개당 500만원씩 나온다고 하면 나도 가입하겠어. 근데 과연 진짜 그렇게 나와? 나오냐고.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일단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 보험왕을 믿고 맡겨주시고 또 보험금 청구해서 원활하게 몇천 명에서 보험금을 잘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치아보험, 보험왕이 얘기한 것처럼 병원 간 적은 없는데 지금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근데 A사, B사, C사, D사 이렇게 가입해서 임플란트 시에 무려 500만원 그리고 크라운이죠. 금리로 전체 씌우는 거 140만원 나온다고 하면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보험회사 망할 텐데. 그러면서 저를 약간은 좀 못 믿으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입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굳이 본인 돈이 많이 목돈이 깨지는 거지 저는 도와주는 거고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는 거지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물론 영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뭐 실적도 반영이 되지만 저보다는 우리 구독자, 계약자분들께서 치과 견적을 받아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분명히 경제적 타격이나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중복해서 가입을 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에 납입한 보험료와 그리고 치과 비싼 병원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저 보험왕이 일단은 지금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본인부담금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많이 청구해드렸고 실제로 많은 몇천 명에서 보험금을 워낙에 잘 받아들였어요. 물론 병원 간 적이 있고 또 기록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고지 위반이나 보험회사가 어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뭐 중간에 딜을 하던가 당신 병원 간 내용이 많기 때문에 50%만 받아 아니면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면책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왕처럼 전문가와 필히 상담 후에 고지사항이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또 보험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꿀팁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의 손길이 꼭꼭 필요하다고 저 보험왕은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TV나 대중매체에 보험금 못 받은 사례 아니면 치아보험 같은 경우 민원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왜 그럴까요? 일단은 홈쇼핑이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일단은 아니면 설계사분들이 정확하게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팔아제끼기만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혹은 조사가 나왔을 때는 그 사람 말이 맞아 너 고지기만 한 거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는 설계사나 혹은 홈쇼핑으로 전화하면 나중에 이익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뚜뚜뚜 아 죄송한데 저 거기 그만 놓는데요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고지사항은 세 가지 항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다면 틀리 한 적 있냐 1년 이내에 보조치료나 보철치료 한 적 있냐 이번 같은 경우도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요. 세 번째는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발치를 한 적이 있냐 당연히 고지하면 거절이에요. 또한 잇몸 수술이나 치주 수술을 한 적 있냐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이러한 부분들을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1년 전에 충치치료나 이번에 인네이 온네이 레진 했는데 이런 거 정확하게 문구가 없기 때문에 고지 안 해도 되겠지 이러고 본인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고지 위반으로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보험금 부지급 고지 위반으로 불이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보험 전문가와 충분하게 상담 후에 판단을 해서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는 거지만 보험 설계사가 중개인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아보험으로 정말 3개, 4개 중복해서 가입해서 보험금 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 보험왕처럼 이렇게 1년이나 2년 이후에 계획적으로 묵혀두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 받고 해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럼 보험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 보험왕한테 가입한 사람이라면 안심하고 가입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가입할 당시에 충분하게 고지를 안 해서
불이익, 보험금 못 받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획적인 게 아니고 막연하게 내가 5년이나 10년 전에 일단 가입을 하신 분들, 근데 치과치료 한 번도 안 받고 지금 현재는 멀쩡해. 그리고 뭐 충치치료나 아니면 인내온내 몇십만 원 받고자 보험금을 한 달 월 보험료가 5만 원 혹은 6만 원 납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치아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적금 붓고 나중에 치과치료 받을 때 그때 적금을 해지해서 그 목적자금으로 병원비를 쓰는 게 더 이득이란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 상태 정말 안 좋으신 분들 본인 스스로가 알고 계실 거예요. 입냄새 난다, 이빨이 시린다, 아프다, 여러 가지 통증을 호소하신 분들, 하지만 90일이라는 면책기간 동안은 절대로 병원 가시면 안 돼요. 가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태클 걸고 꼼수를 부리고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트집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90일 이내에 갔었어도 비급여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받지 말고 이러한 꿀팁도 저 보호막이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보험 고지사항 제대로 준수하시고 또 5년 동안 병원에 안 가고 또 집에서 뭐 발치했다 아니면은 정말 작아진다 했는데 충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프다 통증을 호소한다 그러신 분들은 치아보험 공격적으로 적금 붙듯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중복해서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원활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목적 자금을 달성하실 수 있으시고 치테크 치아보험과 재테크의 합성어죠. 치테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줄평은요. 보호망 우선 믿어봐. 나중에 목돈 벌게 해줄게. 치아보험으로.